사실 지금 여기 살짝 가렸는데 주사를 또 지금 얼굴에 100방을 또 맞은 지가 엊그저께 또 맞아가지고 이게 근데 하고 나면 정말 얼굴이 쑥 들어가 있어요. 거짓말 같죠? 진짜요. 홈쇼핑 생방송으로 진행하다가 보면은 진짜 아찔했던 순간, 실수했던 순간들 있잖아요. 예전 아주 오래전인데 그 매직 행거라고 혹시 기억나요? 아, 예, 알아요. 옷걸이 엄청 많이 주고 왜 뭐 넌슬립에 안 미끄러지고 네네. 옷 걸면 딱 잡아주고 네네네. 이런 게 있어요. 그걸 제가 이제 론칭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딱 걸었어요. 네. 아, 벌써 웃겨요. 옷장 안에 걸었는데 옷장이 다 오 마이 갓! 어떡해요? 생방송이에요. 어떡해요? 진짜. 근데 아시죠? 저희는 대본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모든 게 애드립이에요. 근데 그 순간 한 1초 정도 당황하죠. 큰일 났다. 1초? 딱 1초. 뭐가 됐다. 네. 망했다. 뭐가 됐다. 뭐가 됐다. 좋은 걸로. 네. 자, 그래서 그냥 뭐 필터링 없이 그냥 입에서 나오죠. 거봐요, 고객님. 옷장도 좋은 거 사줘야 돼요. 옷걸이도 한번 사서 거의 반평생 쓰실 거 좋은 거 사세요. 그냥 그렇게 해버리죠. 와, 네. 진짜 아찔하셨겠다. 저는 완전 신입 때 네. 발 각질 제거하는 상품이었어요. 각질 나온 거 아니야? 벌써 웃겨. 네. 그게 패드가 있고 거기에 이제 스톤이 쫙 있어서 네. 사포 같은 거죠. 아. 신입이니까 얼마나 저도 연습을 해볼까 갔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딱 하면 카메라를 타이틀이 딱 가는 거 말이죠. 제 신이 딱 왔어요. 좀 보여줘야겠다. 각질을 이제 국숫가루 많이 뽑아서 네. 뜨니까 문지르는데 이게 흥분하다 보니까 복사뼈 여기가 피부가 얼마나 얇아요. 거기를 싹 스친 거예요. 근데 저는 본 거죠. 피가 위에 올라오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패드를 막았어요. 밴드. 지금 같으면 이렇게 해서 뭐 돌리던지 할 텐데 그때는 네. 그런 뭐 여유가 없으니까 갖다 대고 이분 계속 움직이고 동공 지진대 선생님 본 선배님도 어떻게 멘트 도와주지 못하고 그래서 근데 카메라 감독님한테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알고, 알았어서 땡기는 거예요. 줌을 땡겼어. 나 못했겠다. 이게 또 피디님하고 이어피스 연결돼 있는데 못 때우라고 망했어. 못잖아요. 티가 나고 있다고. 계속 이렇게 하면 감동을 듣고 계속 이렇게 하고 끝났어요. 화면에 시커먼 것만 끝나고 그러니까 안 걸렸네. 많이 못났다. 아니 저는 립스틱 안 묻어난다고. 나 이런 거 너무 재밌어. 벌써 아 진짜 안 묻어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좀 건조가 돼야 안 묻어나는데 사람이 말을 하다 보면 침이 나오잖아요. 네네. 침이 이렇게 나도 모르게 계속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발을 해서 진짜 안 묻어나요? 보세요. 티슈를 딱 찍어서 보여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는데 딱 뜨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다가 이런 것까지 나는 팔아봤다. 이제 이게 거의 한 7,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는데 네네. 패션쇼 호스트가 해야 되는데 아줌마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한테 왔어요. 론칭이 CJ 현대 이런 데 다 갔는데 제가 NS 있을 때 도저히 이게 안 되겠대요. 너무 상품이 야할 수 있어서 방송이 안 되겠다는 거예요. 남자 팬티입니다. 덩어리 장갑과 손가락 장갑의 그 차이, 속 시원한 차이. 이거는 이제 남자 보입니다. 지금 보입니다. 근데 이게 남자의 구조 이름을 다 얘기해야 돼요. 네. 구조 이름을 다 얘기하면서 이게 다 분리가 된다. 그래서 우리 남자가 몇 도의 온도를 유지한다. 뭐 이런 상품이에요. 좋은 상품이긴 한데. 좋죠. 기능성이네요. 그래서 그냥 미친 척하고 좀 쑥스럽지만 남편한테 좋으면 또 우리 가족이 다 좋은 거 아니냐. 우리 와이프한테도 좋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잘 나가서 그때 속옷 가지고 있던 매출 기네스를 깼어요. 이야. 그래서 우리 그때 기네스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리고 한 달 후에 제가 깼던 기네스를 제가 또 깼어요. 와. 그걸 매출이 계속 올라서 세 번을 깼어요. 제가 그거를. 아 저는 대고 자면 목주름이랑 얼굴 팔자주름이 펴지는 베개를. 진짜? 야매스. 혹하시죠? 아니 못 믿겠는데요. 홈쇼핑 심의가 없어요. 전 잘 팔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잘 때 8시간 정도 똑같은 자세 이렇게 눌려서 자는데 네. 이러면 팔자주름이 생기고 이렇게 목에 주름이 이렇게 생긴단 말이에요. 사고 싶어요 지금. 그렇죠? 네. 사고 싶으시죠? 네. 근데 이 주름이 안 잡히게 만들어주는 베개예요. 엄청나요. 근데 홈쇼핑은 하지 못하는 말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게? 일단 베개는 공산품으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기능성을 말할 수 없어요. 맞아요. 주름 개선. 미백께서 기능성을 받아야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베개다 보니까 그 기능성에 대해서 하나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누워서 보이세요? 안 잡히죠? 보이세요? 안 잡히죠? 이것만 하고 있으니까 매출 어땠어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데
하나 이제 계속했죠. 이제 워낙 이제 카메라 뭐 원샷도 받고 이렇게 얼굴이 좀 많이 비춰지기 때문에 또 시술을 또 받지 않나. 받죠. 공개하나. 아. 어 공개해요. 아, 네 그럼 웹프로게 한번 공개해. 주기적으로 다녀요. 주기적으로 다녀요. 뭐 받아 선생님 저 이제. 1년에 한번 울세라 하고요. 오, 예, 좋습니다. 울세라. 네. 울세라와 더불어서 그 사이사이 이제 뭐 스칼렛과 더불어서 아. 스킨 스킨버터스랑 같이 이게 시너지를 같이 합치는 것도 있어요. 와. 탄력을 위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은 계속 정기적으로 하죠. 아, 피부 너무 좋으셔가지고. 네, 그런 것들. 아, 사실 지금 여기 살짝 가렸는데 네. 주사를 또 지금 얼굴에 100방을 또 맞은 지금 아, 진짜요? 엊그저께 또 맞아가지고 뭐 맞았어요? 스킨톡스, 아. 스칼렛이랑 스킨톡스를 좀 이렇게 쫙 하고 와갖고 아, 거기서 나오셨어요? 거기서 나오셨어요? 저희 병원 오픈하려고 아니, 하고 싶어. 갑자기 설치를 당했죠. 아, 저는 사실 이제 쿠션팩트 방송을 많이 하니까 네. 정말 이 피부 장벽이 다 무너지고 홍조가 되게 심해요. 그래서 아~ 피부과를 가는 거는 그 정도의 홍조 레이저나 뭐 토닝 정도 아직은 네네. 그렇게 받고 있고요. 경락을 지금 한 몇 개월 다니고 있는데 진짜 아프더라고요. 아, 진짜 아파요. 근데 하고 나면 정말 얼굴이 쑥 들어가 있어요. 어디 병원이? 어디? 아, 어디? 저는 저 약손. 약손 비싸던데. 거기 너무 아파. 너무 비싸, 너무 비싸요. 여기 다니는데 이제 딱 트렌트샷이 미용이 딱 들어오니까 그쵸. 남들은 뭐라 안 하는데 내눈에는 막 이렇게 예쁜 거 같고 기대치가 없어서 그런 걸 잡으면서 저 어디가 뼈를 칠 순 없으니 이건 날릴 순 없으니 손으로 거의 비전 이것도 꾸준히 받아야 돼. 다시 돌아오니까 계속 기억시켜주려면 아, 너무 비싸요. 네. 저도 40대가 되면 나이 공개 못 했어.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 귀엽나? 리프팅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다른 건 몰라도 기본적으로 너무 리프팅이 늦어지면 나중에 관리를 하려고 해도 너무 처져버리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데를 좀 리프팅을 하려고 한 작년부터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하고 싶어도 맨 얼굴로 방송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조금이라도 멍이 들거나 조금이라도 뭐 주사바늘 자국이 나거나 하면 또 이제 고객한테 또 신뢰를 잃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 가서 관리받고 화장품으로 좋아졌다고 한다 얘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못하는 것 같아요. 지난달 한 달 쉬었다고 들었는데? 네? 아! 아니, 거짓말. 지금 막 거진 거예요. 무슨 소리세요? 저 지난달 달라 안 쉬었어요. 안 쉬었어요. 시술 안 한 얼굴이 아닌데 어떻게 물광 피부를 그렇게 유지하세요? 많이 발라요. 많이 바르고 저는 틈만 나면 자요. 계속 자고 네, 운동도 꾸준히 지금 진짜 빛나가지고 제가 눈으로 못 맞추지 진짜 좋아요. 네. 진짜로 연예인들이 그 얘기하잖아요. 물 많이 마시고 잘 자요. 네. 거짓말 같죠? 진짜요. 수분만 안 날아가게 해줘도 다들 늦는데요. 아멘. 너무 비싸. 뭔가 교육받는 거 같아요. 아, 무교해요, 무교해요. 배틀을 한번 가볼게요. 네, 제가 정비해봤습니다. 네. 팔로미를 네. 팔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그냥 파는 게 아니라 네. 또 여기 앉은 대로 또 둘둘씩 킴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판매를 한번 봐볼게요. 뭐야, 판매를 하시는 예정이 없던 이런 게 바로 애드립이죠. 우리 대본없이 하시잖아요. 선생님 괜찮으시죠? 옷장이 무너져도 오케이, 뭐 오케이. 1초 망설이시는데 뭐 찬석 씨가 있으니까 네, 그러면 바로 시간 끌지 않고 바로 유저 팀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오늘은 수요일 그 저녁 시간 우리 주부님들이 너무 피곤하시거든요. 아, 너무 힘들다, 지친다. 갑자기 없었던 갱년기가 오고 이럴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 시간을 해결해 줄 만한 자, 이름은 들어보셨습니까? 팔로우미 12, 영어로 트래블. 트래블. 예, 예. 소개를 해드릴 건데 오늘 사은품이 있어요. 오늘 미니비니 드릴게요. 미니비니 우리 그냥 갑니다. 잠시만요. 미니비니 잠깐만. 미니비니가 딱 대구로 가잖아요. 네. 그러면 갱년기 사라져. 사라지죠. 사춘기 사라져. 사라지죠. 누가 쳐들어도 다 끝나. 다 끝나죠. 네. 그리고 그날에 받은 스트레스 있잖아요. 치세요. 맘대로 괴롭히세요. 네. 근데 잠을 못 잘 수 있어요. 너무 그렇죠. 이걸 많이 해요. 옆에서. 그리고 네. 비니비니가 애도 되게 잘 보고요. 요리도 잘 하고요. 이렇게 맞춤 센스 코디까지 풀 패키지 다 따라가요. 특히 화장실 청소 되게 잘하네요. 아, 기똥차더라고요. 자, 네네. 오늘 잠깐만 지금 매진될 것 같은 수령 부족이죠? 지금 수령 차표 잠깐 하고 하나밖에 없어요. 수령 부족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딱 한 분만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쵸. 그 행운의 주인공 누가 되실지. 매진되고 피디님? 잠깐만. 지금, 잠깐만 진짜 매진돼요? 사장님이 사셨대요. 사장님이 사셨대요. 사장님 사랑 대구로 갈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대구로 갈게요. 자, 기권. 기권. 모르겠다.
그럼 이번에 한번 볼까요? 뭐. 아, 저희 가는 건가요? 네, 가야죠. 안 갈 수 없죠. 럭셔가 가셔도 돼요. 오늘 팔로우미에서 소개해드렸던 상품 중 미니비니가 판매가 됐다가 반품이 됐어요. 네. 아, 이게 이전 판매했던 분들이 그러니까. 설명을 잘못해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디서도 보실 수 없는 우주 최저가로 보여드리면서 이 이상 가격이 안 떨어집니다. 그냥 가져가세요. 네, 가장 저렴한 최저가. 이게 네. 직접 방송 때 설명했을 땐 기능이 되게 많은 줄 알았는데 실제로 써보시고 조금 실망을 하신 것 같은데 이 가격이면 쓰실만 할 거예요. 그냥 생각보다 시끄럽기만 하다는 얘기가 좀 나요. 그쵸. 네. 최종가에 들어오시고 지금 이제 몇 초 안 남았어요. 곧 완판될 것 같아요. 완판돼요? 네. 딱 하나입니다. 네. 단 하나 상품. 이 가격에 네. 더 이상 안 나옵니다. 자, 반품된 상품. 여러분들께 더 좋은 조건을 드리니까 끝났어. 이 가격을 가져가시고 끝났어. 들어오시죠. 지금 수학에 들고 계시고 끝났어. 저희 안 팔릴 거예요. 안 팔리기로 했어요. 야, 재고. 야, 안 팔려요. 저희 안 그, 가요. 저는 우리 엄마 같아. 언니, 언니 어머님이신 것 같고. 네. 아, 이렇게 해서 하시고 받고 가시는데, 아, 이게 역시 저희만 살짝 털렸네요. 아, 남는 게 뭐가 있나요? 미안하겠어요. 살짝 털렸네요. 아.